봄이라고 부르면 가슴에 따스함이 스며드는 계절 봄입니다. 봄은 꽃으로 눈이 부시죠. 유채의 노란 빛깔, 바람에 분분히 날리는 벚꽃과 복사꽃, 저마다 뽐내며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꽃들로 제주의 봄은 온통 꽃대거리입니다. 그 봄 맞으러 서귀포로 가볼까요?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풀어놓은 봄이 제일 먼저 피어나는 곳, 바로 서귀포죠. 시장이 한바탕 떠들썩합니다. 이맘쯤이면 열리는 봄맞이 축제가 한창인데요. 축제의 시작은 역시나 신명나는 우리 소리죠.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는 서귀포 봄맞이 축제. 이제는 모두가 사랑하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서귀포에 정말 봄맞이 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정말 더 행복하고 더 대박나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위해서 정말 힘있게 정말 즐겁게 오늘 춤추고 있습니다. 그럼 봄맞이 축제 현장으로 가볼까요? 서귀포에서도 문화예술의 거리로 사랑받고 있는 이중섭 거리가 오늘의 축제장인데요. 복사꽃이 돛국물에 빠진 날, 복숭아꽃이 몸국을 끓이는 가마솥 돼지국물에 떨어지는 잔칫날을 의미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화사해집니다. 통기타 선율에 지친 마음을 살포시 기대보기도 하고요. 화사하게 피어난 꽃에 마음이 홀린, 잠시라도 우리의 삶이 이 봄꽃처럼 화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춘! 아이고 삼춘계! 허리강숙과 삼촌들 여기 다 모이셨네요. 봄축제에서는 우리 삼촌들도 소녀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신 듯 즐거워 보이십니다. 서귀포 지역이 굉장히 그 다른 지역에서 온화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 가장 꽃이 일찍 피는 그런 모양이고, 또 그런 기후적인 그 특성으로 인해서 이런 특별한 그 봄맞이 문화가 또 형성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화합이랄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행사는 참 다채롭습니다. 첫날에는 제주 봄꽃 문화를 재조명하는 전문가 포럼을 시작으로 남극 노인성제가 열렸는데요. 노인성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별자리로, 조선시대까지 나라의 평안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국가제사로 치러졌습니다. 어나 소뚜껑에 꽃이 피었네요. 봄맞이 행사에 빠질 수 없는 화전 만들기 체험인데요. 눈도 마음도 즐거워집니다. 과거에 제주의 식재료나 이런 게 풍부하지도 않았잖아요. 다양하지도 않았고. 근데 메밀이나 이런 거는 집에 뭐 밀가루나 이런 거 대신 메밀이는 항상 있었고, 그리고 또 봄 되면은 꽃들도 지금 같지 않게 다양한 꽃들이 많이 있었고 하니까, 그런 있는 주위에 있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진달래며 쑥이며 차롱의 봄이 한가득입니다. 향긋하고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두 재료로 화전을 만들어 보는데요. 남녀노소 인기 만점입니다. 호사스러운 봄꽃 화전놀이에 우리 어린 친구도 마음을 뺏긴 것 같네요. 이건 맞으려나? 어머, 잘 먹네요. 맛이 어때요? 쑥향유하고 진달래 향기도 나요. 맞아요. 쑥이랑 진달래를 먹었으니 당연히 향이 나죠. 우리 친구 올 한 해 그 향처럼 아름답길 빌어요. 아이들을 위한 빼놓을 수 없는 행사가 또 있죠. 바로 이 은지화 그리기인데요. 은지화판에 자기만의 봄을 그리는 아이들입니다. 은지화 하면 떠오르는 화가가 있죠. 바로 서귀포의 화가 이중섭인데요. 가난하고 어려웠던 서귀포의 피난 시절, 이중섭은 담뱃갑 안쪽 은지의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고단했지만 꿈처럼 피어나던 서귀포의 환상, 이중섭의 서귀포의 봄도 잠시나마 따뜻했을까요?
콧놀이도 식후경이죠. 축제의 별미가 납시는데요. 바글바글 끓고 있는 것, 바로 돼지를 삶아 우린 돛국물입니다. 여기에 초록초록 국물이 잔뜩 오른 몸을 넣으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그 몸국입니다. 1500명요. 아, 그럼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어저께부터요. 자, 줄을 서시오. 아직 바람이 쌀쌀한데요. 이런 날에는 뜨끈한 몸국이 최고죠. 어린 시절 먹어본 그 맛들을 기억하는 중년들은 물론 어린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는 몸국. 잘 삶아낸 돛괴기 반까지 받았으니 그야말로 잔치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평소에 먹을 일이 별로 없다 보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맛있게 드시고 올 봄도 건강하세요. 왕꾼병 자꾸 못해 먹어. 가문잔치라고 전날 하는 잔치에는 저녁에 이런 국을 그렸어. 그 옛날 제주의 잔칫날에는 이렇게 돼지를 잡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눴습니다. 배고픈 시절이라 고기 국물이 들어가면 몸과 마음이 배지근해졌죠. 아는 맛이라 상상하면 괴롭습니다. 기가 막힌 맛이요. 고기랑 두개랑 합쳐서 부드러운 것 같아요. 먹거리도 굉장히 좋은 거를 인심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럿이 다 나눠 먹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중석 거리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왔는데 몸국에 또 이런 거 맛있는 걸 애들이랑 먹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켠에 마련된 다양한 꽃과 나무들,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줄 묘목들인데요. 이 축제의 단연 인기 행사입니다. 올해는 총 이제 29종 이제 3,000주 정도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항상 이제 뭐 동네마다 이제 꽃이 이제 가득할 수 있게 그런 의미로 예, 나눠드리겠습니다. 집집마다 봄꽃들이 가득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는 세상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꽃나무 나눔. 대추, 비파, 참꽃나무 등 그냥 묘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 조금 있으면 꽃을 바로 볼 수 있는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쭉 매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쁘게 키우세요. 배롱나무하고 참꽃나무요. 아. 이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저는 꽃나무를 좋아해요. 1년 내내 꽃 피기를 기다리죠. 꽃이 지면 좀 슬프지만 또 기다리죠. 그래서 해마다 여기 와서 바닥에 심어놔면 너무 꽃도 잘 피고 이뻐요. 제주의 봄을 알리는 서귀포 봄맞이 축제. 한 해의 봄을 기쁘게 맞이하는 행사로 제주의 전통 문화와 나눔,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축제입니다. 따뜻한 남쪽 산 너머 서귀포로부터 활짝 피어난 봄. 여러분도 즐겁게 맞이하세요.